자, 제빵 기능사 버터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터롤 같은 경우는 과자빵에 비해서 버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버터를 넣을 때 주의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. 클린업 단계에서 버터를 첨가해서 반죽 온도 27도로 맞춰야 하지만 버터 양이 많기 때문에 반죽의 온도나 또는 물의 대기 온도에 따라서 반죽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강력분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13% 되는 강력분을 썼고요.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반죽 대기 조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버터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하면은 실온이나 아니면 따뜻하게 중탕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분유는 색상하고 구조력 형성에 도움을 주는 원료이고요. 그 다음에 이스트는 발효력, 그 다음에 소금은 맛, 가장 중요한 맛이랑 그 다음에 잡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계량제는 이스트의 팽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계량 같은 경우는 다른 단과자빵에 비해서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버터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설탕도 일반 단과자빵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맛하고 단맛하고 색상에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버터롤 재료 계량이 끝나면은 작업 시간 안에 9분을 제외한 총 9가지 재료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에서 9분을 제외한 공정 시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설탕하고 소금은 같이 같은 공간에 넣어주시고요. 이스트는 소금, 설탕 반대편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스트가 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공정상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다 넣으시고요. 다 넣었으면 물까지. 자, 마지막에 물을 온도를 맞추셔서 작업을 하셔서 반죽 온도 27도로 맞춰주시면 되고요. 버터 같은 경우는 클린업 단계에서 꼭 첨가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. 버터롤 반죽 온도는 27도 표준으로 작업해 주시고요. 유지는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치는 클린업 단계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죽은 100% 최종 단계까지 믹싱하겠고요. 믹싱 후에는 반죽 상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. 믹싱이 완료되면은 발효실에 넣고 1차 발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터롤은 50g으로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50g 분할하고 남은 반죽들은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서 원하는 장소나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4개를 성형하시고요. 나머지 반죽은 성형해서 놓으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반죽 덩어리째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둥글리끼 가중해서 넣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버터롤 같은 경우는 중간 발효를 오래 시키지 않습니다.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예비 성형이 들어갑니다. 그랬을 때 이렇게 위에가 볼록하고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예비 성형을 하면 되겠습니다. 손을 잡을 때 아랫반죽들이 바닥으로 가게끔 해서 덧가루를 묻혀서 가볍게 대각선으로 약 한 15도 정도로 만들어 주셔서 성형하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. 순서대로 미리 성형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작업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. 성형하고 또 휴지 줬다가 다시 한번 성형하고 여러 번 성형해서 손에서 완벽하게 성형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잠시 휴지 줬다가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터롤 예비 성형이 끝났으면은 성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터롤 같은 경우는 덧가루가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가장 적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버터롤은 길게 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이 조금 짧거나 아니면 테이블이 좀 적으면은 약간 이렇게 대각선을 놓고 작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윗부분으로 한번 밀어 주시고요. 밀었죠? 그 다음에 대각선 옆으로 15도 정도 크게 벌려 주시고요. 또 반대로도 크게 벌려주시면 위에가 완전히 모양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는
밑에 부분을 들어서 천천히 밀어줄 겁니다. 들어서 당겨서 하나, 둘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고요. 한 번에 길게 밀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끝에가 좀 뾰족하게 한 번 더 할게요. 중간부터 자 이렇게 해서 끝에가 이렇게 얇게 나오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을 두 손을 잡고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. 일자로 일자로 천천히 자 그러면은 모양이 버터롤 모양처럼 잡히죠. 잡히고 맨 마지막에 끝에 있는 반죽을 손으로 잡아서 덮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덮어준 다음에 요 덮어진 마지막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도록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할게요. 자, 덧가루를 최대한 적게 쓰고 바닥에 달라붙어야 되니까 덧가루를 최대한 적게 쓰시고요. 평소에 작업하시던 것보다 위쪽에서 작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로 한번 밀어주시고요. 15도 옆으로 또 15도 옆으로 이렇게 다음에 잡아서 들어주면서 천천히 한 번 더 밀어주면서 천천히 또 한 번 할게요. 자, 안 되면은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. 네 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찢어지지만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나서 끝에 반죽을 가볍게 그냥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반죽을 당겨서 밀어서 마무리 이렇게 패닝 9개씩 12개 총 패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만약에 덧가루를 조금 많이 쓰게 돼서 위에가 조금 좁아지면은 한번 이렇게 늘려서 옆으로 펼쳐 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.